부분들 이렇게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자, 피카와 함께 하시면 아이롱이 쉽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자, 수분이 건조가 됐습니다. 자, 어때요? 와우! 막 지금 22mm거든요? 굉장히 그냥 툭툭툭 하고 다 올라오죠? 네. 자, 피카처럼 쉽게 또 섹션도 넓게 뜨고, 네. 이렇게 잡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싹 다려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미친 연하의 또 이렇게 덮개 아이롱과 롱 아이롱으로 아이롱을 하신다면 아이롱 실패 볼 일 없습니다. 요새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쟁력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다려주세요. 난 반질반질하게 해줄 거야. 탄력있게 해줄 거야. 반질반질하게 할 거야. 이렇게 계속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건조 다 됐습니다.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그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찍으러 넘어가겠습니다. 19mm. 자, 네, 이렇게 해서 쭉 끝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 네, 여기서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그냥 이렇게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자, 어머, 다 들어갔어요. 덮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두 바퀴예요. 자, 다려주기. 나는 조금 윤기 있게 할 거야. 어때요? 다려주시고 또 천천히 두 바퀴. 이거 그냥 원장님, 저는 두 번 다린다 해서 두 번 다리지 마시고요. 조금 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쫙 다려주시고 쫙. 벌써 건조됐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또 내 앞으로 살짝 넣었다가 빼세요. 네. 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22mm예요. 자, 쭉 끝까지. 까지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에서 딱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기다리세요. 네, 자, 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손 놀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잡으신 다음에 두 바퀴. 자, 제가 아이롱 하면서요, 이렇게 여유롭게 하기는 또, 네, 너무나 재밌다 보니까, 기존에 짧은 아이롱보다 이 롱 아이롱을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네. 또 미친 연하도 재밌고, 네,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해서 싹싹 가려주면 윤기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또, 이거 봐봐요. 쫙쫙쫙쫙 윤기가 쫙 나잖아요. 그죠? 네, 덮개 아이롱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됐어요. 네, 앞으로 살짝 놨다가 빼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갈게요. 백파트 첫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피카는 이렇게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자, 롱 아이롱, 롱머리 어때요? 그냥 쉽게 쉽게 하세요. 우리가 일반 짧은 아이롱으로 하신다면 아마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근데 자, 롱 아이롱을 가지고, 덮개 아이롱을 가지고 활용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자, 쉽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 윤기 엄청 많이 올라오네요. 와우, 대단하네요. 쫙 보이시나요? 여기 쫙 올라오는 거? 네, 반짝반짝하죠? 네, 이렇게 쫙 다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세요. 네, 수분이 건조가 됐네요. 자, 빨리 수분이 건조가 돼야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백파트 세 번째 판넬. 제가 이번엔 19mm예요. 자, 제가 믹스해서 하는 거예요. 19mm하고 22mm하고 믹스를 하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네. 자, 그러시고,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돌돌돌.
자, 다려주시고 쫙 다려주니까 어때요? 윤기 많이 올라오죠? 이 상태에서 또 두 바퀴. 자, 네. 무심이 되면 이렇게 해서 돌리세요, 원장님. 자, 그 다음에 벌써 다 건조됐어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빼세요. 네. 네, 백바트 마지막 판넬입니다.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신 다음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자, 이렇게 22mm예요. 네,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덮개 아이롱. 자, 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게 잘 나올까? 잘 나와요. 왜? 미친 연아의 덮개 아이롱에, 롱 아이롱에, 네,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쭉 다리면 어때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아마도 이렇게 윤기를 내면서 컬을 잡을 수 있는 건 이 덮개 아이롱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멋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빼겠습니다. 자, 빼면,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완전 건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한번 제가 풀어볼게요. 자, 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탈색된 모발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탄력 있게 잘 나왔어요. 네, 아름답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자, 피카의 장점이죠? 네, 더블로 뿌리 한번 살려볼게요. 자,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신 다음에, 자, 13mm 위에서 아래로, 네, 수분 조절하시고요. 45도 각도에서 하나, 둘, 셋, 살짝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됐죠? 그 다음에 45도에서 90도, 하나, 둘, 셋, 옆으로 빼기. 와우, 엄청 많이 살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17mm 넣으시고 그대로 그 판넬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한번 45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해서 싹 빼주세요. 그럼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